프롱피아비 선수의 다섯 번째 LPBA 챔피언 포인트입니다. 지금 이 배치는 흰 공, 노란 공 있는 선이 코너에서 살짝 비껴 있습니다. 그래서 키스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내 공, 노란 공, 코너 이렇게 일직선에 있다면 비껴치기를 쳤을 때 여기에서 키스를 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도 살짝 비껴 있기 때문에 키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. 이런 배치를 칠 때는 1번, 원쿠션 위치에 와서 득점 경로를 판단한다. 첫 번째 쿠션에 도착하는 지점, 이곳에 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평범한 두께가 맞았다면 내 공은 이쯤에 올 텐데, 그랬을 때 빨간 공이 득점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회전이 많다면 여기, 회전이 조금 적다면 여기.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목표 지점은 이 지점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부드럽게 치면 노란 공은 분리각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면서 혹시라도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부드럽게 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같은 조건이라면 노란 공은 빨리 가고 내 공은 천천히 가는 게 키스에서 멀어질 것입니다.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두께는 8분의 3, 짧고 빠른 스트로크, 그리고 약간의 하단 당점을 사용하면 혹시 있을지 모를 키스를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게 제거할 수 있겠다.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 공이 이렇게 있지 않고 조금 비껴 서 있기 때문에 키스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. 하지만 혹시 이렇게 있어서 키스 위험이 클때 이런 요령을 가지고 치면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키스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목표 지점은 여기인데 여기로 보내는 두께와 회전으로 쳐야 될 텐데 제시되어 있는 회전과 두께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두께는 8분의 3. 출발 당점은 역시 당점은 살짝 아래인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8시 50분 툭집으로. 당구 박사의 프로샷, LPBA 챔피언 포인트, 스롱피아비 선수의 단축 뒤돌리기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. 당신도 챔피언이 될수 있습니다.